경기도가 불법 사채업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. 기업 어음을 담보로 100억 원대의 자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 불법 고금리 사채업 일당이 적발됐습니다. 최창순 기자가 보도합니다.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영세한 건설 회사에 접근해 전자어음을 담보로 69억 원의 자금을 빌려준 사채업자. 이자로 받은 돈만 29억 원이 넘습니다. 그럼 피의자는 그 법정 최고 이자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나요? 그건 대해서는 수학생밖에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. 건설회사에서 주겠다고 한 달을 이자를 받았을 때입니다. 다른 미등록 대부업자와 건설업체 총 4곳에 117억 원을 빌려준 후 이자 명목으로 57억 원을 챙겼습니다. 문제는 살인적인 이자율뿐만이 아닙니다. 제때 갚지 않으면 협박과 공갈을 하는 등 불법 추심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. 지연되면 저랑 그 아는 지인들한테 공부하다가 뭐 효과를 전화를 많이 일삼고 제가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.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부터 5달 동안 온 오프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대부 행위를 집중 수사. 미등록 대부업체와 대부 중개업자 등 21명을 적발했습니다. 이들의 대출 규모는 119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38명입니다. 신종 범죄 수법인 기업 어음, 고금리 착취 및 불법 대부업 중개 등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 특사경은 갈수록 진화되는 온라인 불법 대부업과 불법 대부 중개 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불법 사기명 피해 상담소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 경기 주TV 최창순입니다.